젊은 예술가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명의 예술가가 똑같이 외치는 한마디. 저희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1980년 광주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자유를 기원합니다. 한달 여전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1980년 5월의 우리의 아픔이 떠오르는데요. 지난 3월 10일 부산대 인근의 복합문화예술공간 머지. 이곳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퍼포먼스를 준비 중인 6명의 예술가들. 지금껏 준비해왔던 다른 퍼포먼스와는 달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술가들. 퍼포먼스 현장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김일영 시인의 시, 내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낭독이 되었는데요. 어느덧 시작된 퍼포먼스. 하얀 옷을 입고 화분 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미얀마 국민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쿠데타로 인해 사망한 19세 소녀를 추모하는 노래로 시작된 이번 퍼포먼스.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지키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모습. 그리고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다른 작가들의 벽에 부딪혀 만들어지는 탕 하는 소리는 마치 미얀마에서 울리는 군인들의 총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낭독되는 김일영 시인의 시, 내일을 위한 기도가 절정으로 치닫으며 결국 위태롭게 지키고 있던 민주주의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난 민주주의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민중들, 그리고 무대 안으로 시를 낭독하는 민중, 산산조각난 화분에 써 내려가는 내일을 위한 기도의 한 구절, 내일은 아무도 죽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참여 작가 한 사람씩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내일은 아무도 죽지 않기로 해요. 현재 미얀마 상황은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예술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외치는 자유를 향한 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조그마한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외침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찾아올 미얀마의 봄의 자양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울지 않기로 해요. 사랑은 사랑의 맨 얼굴로 곁에 서고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기로 해요. 그제도 어제도 흘린 눈물 오늘은 아무도 흘리지 말기로 해요. 소년의 부르튼 손이 소녀의 손을 잡고 하루치의 밀가루를 들고 돌아오듯 서로를 바라보기로 해요. 젊은 아들을 묻고 손주의 저녁밥을 챙기러 가는 노모의 걸음으로 서로에게 돌아가기로 해요. 내일은 우리 아무도 죽이지 않기로 해요. 내일은 그래서 아무도 울지 않기로 해요. 불과 뭐 4, 50년 전만 해도 저희 나라도 그런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민주화를 쟁취했듯이 미얀마 국민들도 지금의 고통, 지금의 죽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민주화라는 어떤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전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로서 뭔가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좋은 작가님들이랑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 내용, 메시지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약간 뜻깊은 뜻깊은 그런 퍼포먼스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되게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우면서 또 되게 뭔가 뿌듯했어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더 그 미얀마 분들 도울 수 있는 행동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